안녕하세요. 이번 희천시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방송이 자동으로 된다. 꿈같은 얘기죠. 저희는 감히 이제 이 방송 자동되는 것을 사람 없이 누구나 교실에서 크로마키도 없이 조명도 적당한 상황에서 그냥 찍히는 방송이 나오는 것이 만약에 전문 방송 기술자와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 더 멋진 방송이 만들어진다면, 그것이 모든 교실에서 된다면 이것은 방송의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다.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. 제가 한번 일어나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제 강의실에 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 PPT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포인터에 의해서 지금 이동식 방송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올인원 방송국, 자동방송국은 아이스탠드라는 모니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이것을 장치하는 순간, 또 아이데스크라는 것을 설치하는 순간, 아이보드라는 전자시판을 설치하는 순간, 아이렉터의 교탁을 쓰는 순간 방송은 자동으로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진다. 그리고 이렇게 지미집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해서 이 강의가 만들어지고, 선생님의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, 그때 아주 그 지미집 PD에서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. 선생님이 다실로 가서 파워포인트 쪽을, 프로젝터 쪽을 쳐다보게 되면 선생님은 작아지고 화면이 커지게 되고, 이 장치는 그동안 방송 장비, 지미집, 방송국에 있는 부조정실이 다 없이 아이데스크, 아이스탠드와 같은 것을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이 안에 모든 크로마키가 없이도, 또 이 안에 있는 인풋, 아웃풋, 스위처, 믹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디자인도, 또 지미집이라는 카메라 액션도, 또 가상 전자칠판 스위칭도, 이것이 모두 스마트 PD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한 그 카메라 스위칭을 해서는 강의를,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. 한 대의 카메라로 여러 개의 그 복수의 카메라 효과, 지금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? 또 고성능 프레젠테이션 스위처, 카메라맨, 가상칠판, 이런 것들이 자동 강의 장치가 되고, 공사 없이 아무데나 만들어도 되니까 설치 공사 없는 이동식 조립식 방송국이 돼서 한 시간이면 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. 이 크로마키 없는 곳에도 되는 스튜디오를 만들었고, 트래킹 센서 없이도 자동으로 트랙을 돼서 선생님이 움직인 걸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제스처 인식,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고, 정말 PD 없이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제품을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줘야 된다,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가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. 이 아이스탠드, 아이데스크, 이동식 턴키 방송을 쓰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서나 방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,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런 멋진 방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언제든 여러분들이 다림의 그 스튜디오 저기 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와서 실제 체험을 하시고, 또 언제든지 줌으로 연결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새로운 역사가 어쩌면 교육계 애프터 코로나의 부활이 아이스튜디오로 되게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